한문대학교가 원하는 플레이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한남대학교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선문대가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키퍼와 수비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선문대의 골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로빙 패스. 90분 이후에 극장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동점 골입니다. 이 멘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점한 지 1분이 채 안 돼서 한남대학교의 독점골이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오른쪽에 얼리 크로스 그리고 왼발 마무리를 해내면서 배도원 선수가 아주 감각적인 왼발킥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1 아크서클 부근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위스. 한남대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교체 투입 김동진 들어갑니다. 골! 역전! 한남대의 역전골! 스코이드! 김동진의 그림 같은 프리킥이 선문대의 골망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야, 다시 봐도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갈라버리면서 정말 그림과 같은 골이라고. 5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남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흘려줬고 세컨! 와! 들어갑니다! 김우진의 쐐기골! 스코어 3대1! 한남대가 8강의 티켓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수비수가 앞쪽에서 공격수 앞쪽에서 경합을 해준 걸 토대로 흘려줬고 그 세컨볼을